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통로 말씀 함께 2025년 여정을 소개합니다. 2025년 말씀 함께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찬송을 실었고 하루에 한 구절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암송 구절을 실었습니다. 또한 집필자의 깊은 묵상이 담긴 원포인트 말씀 해설을 실었고 묵상 내용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매일의 적용 질문을 실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은 공동체 성경 읽기로 1독을 합니다. 말씀 함께 묵상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기, 먹기, 기도, 살기, 기록입니다. 말씀 함께 묵상 5단계의 자세한 내용은 책자 앞부분에 있는 활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말씀 함께는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읽을거리를 실었습니다. 말씀 함께 묵상의 뿌리가 되는 렉치오 디비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초대교회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별 기도문을 살펴보며 중보기도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사랑받았던 추천 예수동행 일기, 선교지 소식도 그대로 실었습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은 말씀 함께를 통해 어떤 유익을 누리셨을까요? 가족이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됐어요. 속회가 한 말씀을 먹으며 살아나게 됐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이처럼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말씀 함께는 수익금 전액을 선교비로 흘려보냅니다. 말씀 함께는 포행 선교를 지향합니다. 2024년 말씀 함께 수익금은 아이국에 계신 이재수 선교사님의 선교센터 설립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복지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선교하고 있는 이재수 선교사입니다. 선교센터 겸 비즈니스 선교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아리랑 식당의 이전과 내부 인테리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 사랑복지교회에서 말씀 함께 묵상기 수익금을 선교지에 후원금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후원금으로 저희는 성경 공부를 위한 세미나실과 여성 사역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선교센터 겸 사업장 이곳을 통해서 제자훈련과 교회 개척, 여성 사역과 동료 사역을 진행할 텐데 이를 위해 계속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님의 눈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